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 4장 봅니다. 민간임대 309페이지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라는 부분 보시고요. 또 민간임대에 관한 임대 조건들을 보시면 됩니다. 관리편도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상에서 3문제 이상이 나올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 대해서 하나의 촉진지구, 한 신도시죠. 이렇게 딱 멋지게 건설해서 나오시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민간임대주택이 중심되는 조그만 미니 신도시가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십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바로 좀 깁니다. 공공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촉진지구. 촉진지구. 이렇게 부릅니다. 앞으로 줄임말 나오고 그냥 촉진지구라고 딱 부를게요. 촉진지구. 봅니다. 필요할 때 이 장소를 정해서 혜택을 또 주기도 합니다. 요 장소는 말입니다. 시, 도시사에서 정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또는요, 국토장관 또 정할 수가 있다랍니다. 해당 그 지역이 두 개 이상의 시와 도에 걸치거나 또 기타 필요할 때 보시면 국장이 나서서 정하기도 한다. 보통은 시도에서 다 100% 거의 다 정한다 보면 됩니다. 할 때 요건이 있다. 기본 요건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박스에 보이시죠? 박스의 기획부터 니은, 또 디귿도 보십니다. 요 세 가지가 조건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요 장소 안에 보시면, 뭐, 각종 어떤 책이 나옵니다. 공원도 나오고 막 나와요. 뭐, 상업지역도 나옵니다. 뭐, 상업지역도 나오고요. 각종 어떤 공업지역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주택지역이 나오는데, 보시면 속에도 일반적인 민간, 분양도 나옵니다. 나와. 민간 임대. 지금 나오죠? 민간 임대. 요것도 여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공공 주택도 여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요. 요 전체 주택들 가운데 있습니다. 요 가운데에서 공공 지원, 바로 민간 임대 주택. 요것이 반 이상 될 때 안에서 정할 수 있다가 딱 뜹니다. 그래서 전체 분양, 뭐 임대 공공 중에서도 공공지원 민간 임대가 반 이상 될 때 된다라는 말이 처음에 기억이 있습니다.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좀 커야 됩니다. 그 안에 보시면 각종 어떤 학교도 필요하고 또 어떤 일단 면적이 좀 나와야 돼. 일단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요 지역이 도시 지역 안에서 나옵니다. 도시 지역 안에서 나와요. 그러면은요, 도시 안에 보시면 인근에 보시면 학교, 뭐 공원, 슈퍼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에서는 최소한 면적에서 5,00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되겠다. 혹시나 요 전체 정할 때 보시면 최소입니다. 최소 면적이 5,000 이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역세권에서는요, 1,000 이상이 필요하다도 본문에 보시면 나옵니다. 요 가지고 주는데 일단 도시에서는 최소 조건 5,000 이상이 필요하다입니다. 도시와 그 인근 장소입니다. 도시 지역이고 인근 장소에 나온다. 버스 한번 타면 학교가 다 있어. 학교, 슈퍼가 다 있습니다. 인근 장소는요, 바로 옆에 조그만 슈퍼가 필요하니까 인근 장소는 2만 이상이 필요하다. 할 겁니다. 또 도시와 인근이 같이 섞여 있어요. 같이 도시와 인근 1번, 2번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다. 이런 곳도 보시면 2만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도시가 아닌 저기 먼 장소입니다. 저기 멀리 버립니다. 멀리. 이 도시에는 각종 어떤 학교 등이 없어. 학교, 도로, 공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쪽은요, 10만쯤 되어야 그렇게 꾸밀 수 있다. 10만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 이 면적들 다 외우세요. 중요합니다. 2번에 있습니다. 2번에 있습니다. 보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자, 요 지구 안에서 말입니다. 요 지구 안에서 보시면, 뭐, 각종 도로 부지, 학교 부지 등 빼고, 이 유상 공급 토지 파는 토지들 유상 공급 토지 가운데에서 주택이 아닌 용도 상가나 공장 부지 이것이 50% 미만이 되게 하라. 약간 조건도 밑에 보시면 이것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갖춰야 이제 보시면 요 50% 이하 초과하면 안 된다. 이 말은요, 이하가 되게 한다와 같은 어떤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요건 꼭 정리하십시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밑에 또 이번이죠. 국토장관도, 필요할 때 정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에 두 군데 이상의 토지에 시도에 걸치거나 또 필요할 때 정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지정 절차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 어딥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효과입니다. 그래서 일단 절차를 밟아서 요 장소 지정해서 발표 고시를 딱 했습니다. 효과가 무엇이냐? 합니다. 앞으로 개발됩니다. 개발될 것이니까 그쪽 지역 전체를 요 개발되고 건물이 올라갈 것이니까 미리 다 전체가 도시 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동시에 또 상세한 건물 계획이 포함되는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고요. 이게 결정된 것으로 간주를 한다라는 효과 오른편에 보시면 그 괄호 3번에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자, 지정 특례, 특례편도 보시면 지금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몽땅 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특례들, 여러분들 문제 풀이할 때 그때 제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들 그때 정리합니다.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 공인정이 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천 허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촉진 지구입니다. 지구 딱 볼 때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했으면 두 번째입니다. 누가 이 사업할 것이냐? 사업의 시행자가 또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세 번째입니다. 요들이 촉진 지구 개발 계획, 지구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합니다. 할 것이고, 수립한 요것도 다시 성인 또 받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착수합니다. 착수해서 완공이 딱 되어지면 준공 검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옆에서 이제 몇 가지가 또 나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 시행자입니다. 시행자부터 볼게요. 시행자부터 딱 보시는데 그 밑에부터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02장 넘어가시고 03장 보십니다. 시행자입니다. 요건요, 지정권자. 바로 시, 도지사 등의 지정권자들이 시행자를 지정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일단 누구냐 하니까요. 보시면, 자, 공공주택 사업자들.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셨는데,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요 지구 안에서요. 지구 안에서 국유지 등을 제외요. 이 국유지 등을 다 제외할 것이고, 요 지구 내에서 토지 면적의 50% 이상을요, 소유하고 있는 임대 사업자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많이 정해줍니다. 정해줘요. 이렇게 많이 정해준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요 지구 정할 때 보시면요. 정할 때 보시면 지정해달라고 누가 제안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돼요. 제안 통해서 지구가 나오기도 하고 제안을 또 많이 합니다. 요 제안은요. 요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다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 아니고요. 자, 뿐 아니고 보시면 요 지구 안에서 국유지 등을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토지 면적의 소유자, 토지 소유자들의 50% 이상의 동의받은 임대 사업자가 또 제한할 수 있음. 그래서 50%를요 소유한 임대 사업자는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50%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대 사업자는요 제한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제안 통해서 장소를 정했으면 요 제안 한 대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정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럼 처음부터 아사리 자기가 50% 소유했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서 제안 통해서 받아올 수도 있다. 이게 보면 돼요. 그래서 50%를 소유하면 시행자가 될 수 있고 50% 소유자의 동의 받으면 제안을 할 수 있다. 구분을 딱 하십니다. 자, 그 내용들을 먼저 밑에 1번과 오른편 2번, 3번도 있습니다. 올해 3번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왼쪽에 이제 02장의 1번이 중요합니다. 촉진 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자, 촉진 계획의 수립, 결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왼쪽에 있습니다. 촉진 지구 계획 수립은요. 시행자들이 다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이제 바로 시, 도지사,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는데요. 승인을 딱 받는데요. 촉진 지구 지정을 한 날부터 2년이 딱 되어도 요 수립해서 성인 신청이 필요한데 요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요 지구를 해제할 수가 있다. 딱 보이죠. 촉진 지구 지정했지만 요 시행자가 되어진 자들이 지구 계획을 수립해서 성인 신청이 필요한데 요 신청이 2년 되어도 못한다 라면 해제를 할 수가 있다. 이 문장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벌써 두 번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십니다. 1번에 박사 안에 1번에 있습니다. 이거 아시면 딴 건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오른편에 보시면 또 한 장을 더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지구 계획이죠.
그래서 요 지구 계획을 수립하면 승인 신청하더라 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314페이지 있습니다. 시행자들이 다음 사항이 포함이 되어진 바로 촉진지구 계획을 수립해서 작성해서 지지권자 승인받더라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 절차 뭐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편 가보시면 02장의 기타 특례입니다. 요 기타 특례에서는요, 1번에 보시면 요런 장소가 나올 때 도시 안이 아니고 도시 인근 장소에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에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요 정할 때 보시면 그린벨트라고 그러죠. 개발 제한 구역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요, 요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어야 이런 식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보세요. 자,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이 포함이 딱 되었다랍니다. 그러면요, 요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할 때 보시면 다른 법입니다. 다른 법에 있는 바로 도시군 관리계, 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제 등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줘야 돼요. 그런데요, 자 보시면은 어딥니까? 요 촉진지구 지정할 때 이렇게 그린벨트가 딱 포함이 딱 되었어. 시도에서는요, 지가 해제를 못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해제를 요청을 딱 해야 돼. 그래서 시도에서 먼저 장관한테 해제 요청해서 이 장소에 관한 결정을 통해서 해제가 딱 되었다라고 합니다. 되었어요? 되었는데 그 밑에 보세요. 요 해제를 딱 해주었는데 이렇게 결정을 딱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2년이 되어도 똑같습니다. 지구계 요것을 보시면, 요것을 수립해서 승인받고 고시가 필요한데, 요걸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다. 그럼 다시 요 장소로 환원되어 있다랍니다.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개발장구의 해제를 위한 결정 고시로부터 2년 되어도 지구 계획을 수립을 못한다. 라고 합니다. 못한다. 그럼 다시 거래벨트 개발장으로 다시 환원되어 진다. 바로 위에 2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봐주세요. 그 다음에 관로 2번입니다. 요 지구 안에서는요, 필요할 때 모든 사업 시행자들한테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권, 요것을, 부여해줍니다. 수용권을 부여해줘. 그래서 이 사업의 공익성을 위해서 수용권을 처음부터 부여를 해줍니다. 촉진 지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건요, 촉진 지구를 지정해서 고시한 날, 요 고시한 날부터, 수용권이 발생하는 공익사업 인연으로 봐버립니다. 보세요. 그래서 촉진지구 안에서 수용권 주는데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이 있죠. 촉진지구를 지정해서 고시를 했을 때 촉진지구 요 지정 고시했을 때 이때부터 공익사업 인정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촉진지구 지정 고시하면 공익사업 인정이 되는 바로 수용권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크하시고요. 그런데요, 수용권은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수용권은 다 부여합니다. 여기서 부여하는데, 부여는 하지만, 실제 수용권을 행사할 때, 수용권을 행사할 때,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1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요 시행자들이 행사할 때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런데요, 공공주택 사업자들은 그냥 바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기타, 이 사업 시행자일 때는 말입니다. 수용권은 주긴 주지만 수용권을 행사할 때는 해당 지구 안에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로서 동시에 토지 소유자 전체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수용을 할 수 있다. 딱 보입니다. 그래서 수용권은 다 부여하지만 수용권을 행사할 때 조건이 필요하다. 뭐냐니까 이 공공주택사업자는 필요 없다. 하지만 공공사업자가 아닌 기타 민간임대사업자이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로서 토지 소유자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수용을 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 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여기 왼쪽에 3번만 또 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똑같이 이것도요, 건용청, 건폐율과 용적률과 청수에 대해서 혜택을 줍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요, 법에 있는 상한선까지 다 쓰게 해주는 혜택을 딱 줄 것이고, 청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나올 때 한해서 한 층을 더 줘서 5층까지 주는 혜택은 같이 주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고 딴 거는 뭐 볼 의미가 없으니까 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 자 318페이지입니다. 이제 보시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편, 분양편, 임대편 나옵니다. 임대편 자 민간임대의 공급이다.
자, 민간 임대에서의 임대 조건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요 파트를 또 정리하시는데 조금 양이 좀 됩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민간 임대에서의 분양이 아니고 공급 임대, 임대라고 하죠. 임대. 그래서 공급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 민간 임대의 공급 조건이 있습니다. 자, 공급 조건 하면 크게 보시면 두 개입니다. 두 개. 일단은 임차인 선정 문제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결정 문제 두 가지가 등장이 딱 되어집니다. 항상 이 법에서 임대료 하면요, 임대 보증금이 포함되어지고 월 임대료 합쳐서 이렇게 부릅니다. 월 임대료 포함하면 됩니다. 임대라면 임대 보증금 플러스 월 임대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시면 둘 다 임차인 선정입니다. 아까 봤듯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면 공적인 지원을 해준다. 대신 8년 이상 임대치고 임대조건을 국토교통부령 법으로 딱 결정을 딱 해줍니다. 마음대로 정하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 장기와 단기, 장단기 민간임대는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령 법으로 정하지만 장단기 민간은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먼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고요. 임대료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요, 최초로 받는 임대료, 최초로 받는 임대료를 보시면 역시 공공지원이다 할 때는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역시 장기와 단기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이렇게 구분을 딱 합니다. 자, 그 내용을 먼저 아시고요. 자, 일단 그거 아시고 왼쪽은 또 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되고, 이제 왼쪽 제일 밑 4번 상을 딱 보세요. 4번 상을 보시면 동일한 주택단지에서 30호 이상의 민간 임대를 또 건설 또는 매입해서 임대한 임대사업자는 최초로 임차인 모집할 때 10일 전까지 임차인 모집에 대해서 신고하더라. 4번 상 보이시죠? 그래서 동일한 단지에서 30호 이상 규모 크게 또 임대한 임대사업자는요, 자기 전체를 다 하든 또 부분 매입하거나 부분 건설해서 임대하든 30호 이상 임대사업자 한 단지에서 한다 할 때는요, 모집 10일 전까지 모집 신고한다. 이것도 4번 또 체크를 해 놓으세요. 자, 오른편에 입주 제한입니다. 요건 좀 딴 게 없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임차인. 들어 말입니다. 보시면 각종 어떤 소득과 주택 소유를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주택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소득도 확인한다. 이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벌금 없고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일 때만 입주 자격을 제한한다. 그 외에는요, 이쪽은 제한도 없어요. 장단기는 집이 있든지 없든지 소득을 묻지 않고 누구나 임차될 수 있어. 하지만 이쪽은 법에서 다 통제한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많으시고, 다 통과하세요. 요 편에 상세 보상이 아닙니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가시고 320페이지입니다. 가보시면 03장을 또 잘 보세요. 03장. 자, 보시면 일단은 임차인을 뽑았죠. 뽑았으면요. 자, 우리 공공지원 같은 경우는 8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 일반과 단기 둘 다 보시면 단기는 8년까지고 단기는 4년이 이 뭡니까? 임대 업무 기간. 이것이 바로 임대해야 된다. 임대 업무 기간. 임대 업무 기간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자, 요 민간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되지. 중간에 양도 등 해서는 하면 양도 금지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책임지고 해라. 중간 양도할 수 없다. 양도 금지 의무가 딱 붙습니다. 보태요. 자, 그런데 오른편 보시면 오른편에 뭡니까? 오른편에 보시면 관로 2번 상이었습니다. 그 박스는 통과하시고요. 관로 2번 보시면 임대사업자는 임대 업무 동안에 양도할 수 없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가 또 나옵니다. 할 수 있다 해서 관로 2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할게요. 자, 임대사업자란 말입니다. 양도하지 못해. 못하지만요. 임대사업을 할 다른 임대사업자입니다. 만약에 삼성, 부영, 건설이어서 삼성한테 넘긴다. 이것이. 자, 임대사업자들이 임대 업무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할지라도요. 요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시군구청한테 널리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 사업자가 바뀌어도요, 요 같은 요 기간 내에는 똑같은 제안을 받습니다. 똑같은 제안. 임차인들, 누가 되든요, 이 기분만 나쁠 뿐이지, 조건은 똑같아. 그래서 여기 인수한 자는요, 포괄적으로 모든 조건을 다 몽땅 똑같이 승계를 합니다. 하니까, 누가 임대사업자이든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간의 양도는요, 널리 신고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 관로 2번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괄호 4번상을 보십시오.
어떠할 때는 말입니다. 임대 사업자가, 임대 사업을 할 자가 아닌 자, 아닌 자가 누구냐면요. 이 거주하는 임차인일 수도 있고, 또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임대 사업을 할 목적이 없는 사람한테 이것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란 말입니다. 이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사전에 허가를 받고 한다. 이제는 신고 아니고 허가. 허가합니다. 허가 받고 나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사유가 몇 가지가 또 나옵니다. 이때 박스 보시죠. 보시면 이건 여기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어떠한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그렇다가 딱 돼요. 이 사업자가 망해간다란 말입니다. 그 표현을 보시면 2년 이상 계속 임대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다. 또는요,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망해간다. 하면 내가 쫄짝 망한다. 할 때 허가 받고 이것을 중간에 양도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임차인 또는 제3자한테 팔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말이 보시면 박스 안에 1번과 2번에 있습니다. 또 3번 보시면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최근 12개월간에 임대사 파는데 임대 중에서 20% 이상이 계속 임대가 안 되고 있다. 안 된다. 자, 전체 사업장에서 20% 이상이 임대가 안 되고 빈방이 계속 있습니다. 있으면 더 이상 안 구할 수 없어. 해당 주택, 해당 빈방 발생한 요 주택들을요, 떠리 처분한다. 임대 양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합니다. 그것이 또 보시면, 그 3번 상인상입니다. 자, 또 4번 보시면, 4번입니다. 요것도 무엇이냐. 4번이 이제 세 번째 할게요. 보니까, 우리가 그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요 재개발, 재건축하는,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이, 정비사업법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 관리 처분 기계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철거하기로 예정이 딱 되었습니다. 이럴 때 더 이상 임대를 못해. 이럴 때 양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해당 주택들. 또, 네 번째 상인데, 그 밑에 5번에 있는 상입니다. 보시면, 자, 보니까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 사업자이고 이들이 8년 넘어서 20년 이상 임대를 하고자 한다랍니다. 아주 이쁜 사업자죠. 그런데 이 각종 비용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요 비용이 없어. 그러면요 자기 임대 단지 중에서 비용 충당을 위해서 8년 지난 거 8년 경과되어진 몇 개를 이것을 양도할 수 있게 해줘. 팔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아주 길게 임대하기 위해서 그 경비 충당을 위해서 8년 지난 동안 몇 개에 팔 수 있게 해준다. 라는 말이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이럴 때 보시면 허가 받고 양도할 수 있게 해준다. 이때는 거주하는 임차인 뿐 아니고 3자한테도 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거기에 박스 아닌 상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장입니다. 자, 이제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임대료 결정이 뜹니다. 최초일 때 보시면 공공지원 0이다. 그런데 장기, 단기는요, 사업자가 정합니다. 자, 일단 그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그 최초 이후에, 이후입니다. 요 이후에 요것들 임대료에 대해서 정액을 할 수 있습니다. 정액, 둘 다. 이것은요, 1년에 한 번씩입니다. 한 번씩인데, 5%, 요걸 넘을 수 없다. 1년 한 번씩 5%까지 정액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2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3번에, 2번, 3번 같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어딥니까? 뭐, 딴 거는 볼 필요 없고요. 뭐, 그냥 재미도 5번입니다.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지급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현금 지급이죠. 현금, 카드, 뭐 등으로 지급을 한다. 할 수 있게 해준다. 어떤 게 있습니다.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오른편에도 보정이 있더네, 보정. 임대료 중에서도 뭐 있습니까? 임대보증금, 안전한 반환을 위해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에 또 가입하는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 가입범 보시면, 자, 건설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범과 있습니다. 자, 또 단지 전부를 통째로 매입한 매입 임대사업자 여기에 딱 포함이 딱 되어진다랍니다. 그 다음에 한 단지 안에서 100세대 이상 임대하는 매입 임대사업자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진다. 그래서 건설 임대사업자 전부
또요, 단지 통째로 전부 매입한 임대사업자, 이때는 세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단지 한 단지 안에서 100호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들 보증 가입 업무가 있다. 예, 아시고요. 가입 범위는요, 임대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다 가입한다. 이걸 먼저 아시고요. 또 일부 보증에 가입하는 임대 사업자도 있는데, 이것은 알 필요 없어요. 지금 안 나옵니다. 그냥 그 한다면 100분의 60, 60 요것만 딱 기억하시고 딴 거 내용도 알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딱 체크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가입 기간은요, 당연히 가입 기간은요, 요 보증 가입 기간, 가입 기간입니다. 요 가입 기간 잘 보시면, 잘 보세요. 가입 기간은요, 임대 업무 기간, 임대 업무 기간 종료일까지 가입을 하게 되어진다. 라고 합니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입을 하는데, 종료까지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입 시기는 필요 없어요. 저희 건설 같은 경우는 사용금사고요, 매입은 임대 사업자, 주택 등록일부터다. 그래서 매 그 임대 업무 기간 8년 한 동안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것은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통과하셔도 됩니다. 하시고요. 그 4번 상입니다. 관 4번 상 납부 방법 등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1번 딱 보시면요, 가입하는데 보증금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지급은요, 임대 사업자 측에서 75% 부담합니다. 임차인들이 25% 부담한다 하고요. 요것은요, 임대사업자가 월 임대료 받을 때 그때 포함해서 징수해서 임대사업자가 납부해준다 라고 보시면 그 밑에 박스 안에 또 3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이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임차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했으면 이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임차인을 선정했으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이것을 체결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해서 고시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고, 이게 포함될 내용이 거기에 보시면 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보시면 다 아실 필요 없고요. 1번 보시면 임대료 물론 씁니다. 그런데 임대료의 정액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두 번째 보시면 통과하시고요. 혹시나 임대 업무 기한은 8년 4년 좀 깁니다. 긴데 임대차 계약 기한 임대차 요 임대 업무 기한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임대차 계약 기한 임대차 계약 기한 같은 말 아닙니다. 임대차 요 계약 기한이 떠나요. 계약 기한 요것은 무엇이냐, 한번 계약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요, 한번 해도 계약은 갱신에 2년 이게 바로 임대차 계약입니다. 계약 기한. 그래서 임대 업무 기한이 있고, 요 속에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다. 갱신 기한. 이게 바로 임대차 계약 기한이다. 요걸 딱 씁니다. 써야 돼요. 자, 그럼 또 별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사항입니다. 임대 보증금의 보증 가입 사실. 요것도 쓴다. 임대료 정액.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사실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보시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선순위 각종 어떤 권리관계 이것도 계약서에 확인해서 다 씁니다. 또 네 번째에 보시면 남은 기간 보이죠? 뭐 5분, 6분은 필요 없고 6, 7분 보시면 임대 업무의 남은 기간 이것도 쓴다랍니다. 이건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8년 임대를 할지라도 갱신하죠. 갱신 첫 번째는 8년 남았습니다. 8년. 두 번째는 이제 6년. 세 번째는 4년. 이제 끝이다. 마지막이다. 역시 남은 기한을 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밑에 보시면 기타 민간 임대의 양도, 소유권 파는 양도 시기 등도 여기에 나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요거 설명합니다. 설명. 요거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다 하고 확인 받습니다. 이때입니다. 설명할 때 보시면 선순위 권리관계 요 설명할 때에 보시면 오른 그 밑에 보세요.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할 때는 보시면 등기부 등본 요것을 제시해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더라. 등기부 등본 요것을 제시합니다.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장을 가보시면 요 계약 맺었죠. 그러면 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입니다. 3개월 안에 임대 조건을 신고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사업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요 신고할 때 요 계약서 첨부합니다. 첨부할 것이고 신고할 때 보시면 일단의 신고서에 일단의 양식을 또 씁니다. 첨부도 합니다. 해요.
요 신고시의 적을 또 내용이 여기에 보면 또 약간 차이가 좀 납니다. 보시면요. 그 밑에 보시면 이 1번, 2번 코너였고요. 3번 상입니다. 요 민간 매입 3번 상인데요. 매입 임대일 때 보시면 건물 매입할 때 받은 금융기관 대출금 요건요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받은 대출금 매입임대에서 받은 대출금 요거 신고시에 쓸 상이다. 보고 네 번째 보시면 오피스텔 임대일 때 보시면 임차인 현황 요것도 신고시에 쓸 상이다. 합니다. 그 상이 또 3번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신고 절차는 보시면 자 일단은 신고 절차까지는 큰 의미가 없는데 변경 혹시나 신고한 상이 그 뒤에 변경이 되었다. 변경이 딱 되어도 변경 30일 안에 변경 신고와 변경 3개월 안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100세대 이상 임대하는 규모 큰 임대 사업자입니다. 이때 특히 조건을 바꿀 때 임대료를 갑자기 올려버립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요. 100호 이상의 규모 큰 임대 사업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30일 전입니다. 변경 30일 전에 미리 신고를 하라. 라는 말 딱 보입니다. 그 말이 예, 보시면 신고 절차편에 예, 보시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100세대 이상 민간 임대주택 단지 사업자는요. 보시면 밑에죠. 3번에 1번입니다. 뭐냐면 100호 이상의 임대한 사업자는 1개월 전까지 미리 신고하라. 이게 말 딱 보입니다. 신고하라 보여. 보시면서 다시 또 밑에 보니까 신고된 임대료가 어떤 신고한 그 내용을 딱 보니까요. 어떤 정액 비율을 초과했다라고 합니다. 했다. 아? 그러면 당신들 다시 하라. 라고요. 시군구청에서 조정할 것을 권고를 할 수 있다. 합니다. 권고하면 10일 안에 다시 조정해서 다시 또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을 딱 보니까 형편이 없어. 그러면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말 딱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장 있죠. 부터는 잠시 후 10분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